얼마나 억울합니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서 복직되면 좀 빼달라 했더니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게 배신의 연속이야 이거.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배신당하고 깜빵 동기한테 배신당하고 그게 배신의 연속인데 왜 이 요셉이 훌륭하냐? 그런 배신과 억울함 속에서 요셉이 훌륭한 건 아무 일 없었던 거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작. 그러니까 이 수심이 이 마음의 깊이가 굉장해요. 요셉은 바다 같아. 요동치질 않아. 조금만 잘해주면 해봐 안 했다가 조금만 못해주면 못 살아 했다가 아이고 변덕이 팥죽 불듯 하고 있는 우리 여군은 너무 차원이 다르잖아. 이제 내가 뭔 말만 보내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팔려갔어도 주인 아주머니의 억울함으로 깜빵을 갔어도 깜빵 동기를 꿈에서 계속 빼줬더니 은혜를 잊어버려도 그게 쉽더냐 말이죠. 그게 쉽더냐. 한 번은 이제 우리 동네에 이제 저는 참 소탈해. 내가 이런 걸 보면 그냥 남들이야 뭐라 하거나 말거나 난 내가 참 소탈한 편이야. 내가 꽤나 유명하잖아요. 그죠? 응. 그럼 유명하면 원래 유명한 사람끼리 놀아야잖아. 수준을 맞춰서. 근데 나는 그저 옛날 그런 분들 내가 지금도 다 이렇게 놀아. 갖고 이제 가끔 시간 날 때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 진짜 그분들하고 나오고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차원이 안 맞아도 그냥 내가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 형님 형님 내가 그래줘요. 그냥 형이라는 게 나이 많으면 형이잖아. 그러니 그 인기 있는 장목사가 자기 보고 형이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기분 좋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대번에 목사님 바뀌어버려 용어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형님이라고만 하면 돼.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냥 리밀리밀하면 아 장목사 내가 말이야 아 우리 교회 있는 아니요 그분은 아 우리 목사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아 대답을 못하더라고. 우리 목사도 모르더라고. 이렇게 꼭 자기 목사님 골탕 먹인 얘기를 꼭 나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사업을 하다가 뭔가 한 퀴에 딱 걸렸어요 이렇게. 가지고 한 사람한테 돈이 다 물려가지고 거들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리니까 세상에 칼을 하나 사가지고요. 칼을 하나 사가지고 봉고차에다가 계속 그 사람이 어디 나타났다면 그냥 거기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나보고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도 안 들으니까 목사님이 좀 만나서 우리 신랑 좀 마음 좀 잡아주라고.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다 이제 뭐 부도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홀, 2층 홀 같은 데다가 방 안에 들여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원수로 갚는 게 아니오.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한 달만 하세요.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 시간 감사하면서 한 달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긴데요. 내가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래요. 돈 다 띄고 길거리에 낭끼 안긴 사람한테 라면이나 한 박스 팔아주고 갈 일이지 뭐 와서 나보고 뭐 새벽 예배를 30일을 하는데 그것도 시간 감사하면서 해? 예이씨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래 내가. 그러다가 이 양반이 생각을 어떻게 바꿨냐면 아니요 장목사가 나한테 설마 해든 소리야 하겠냐. 얘라 그래 내가 돈은 없어도 감사한 거면 못하지만 내 그놈 잡아 죽인다고 몰고 다녔던 봉고차에다가 교인이나 새벽에 내가 실어 나르자 해가지고는요
그 차에다가 사람들을 12명씩 실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오고 새벽 예배를 다 건 거예요, 세상에. 그걸 한 달 하는 사이에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그 자기 돈 떼어먹고 간 사람이요? 자살해 죽었어. 내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핫뜨거 아쉽더라고. 잘 보세요. 대사도도 죽을 걸 내가 죽였으면 나만 살인자 될 뻔했잖아. 뭔 말이 이해가 되죠? 대사도도 죽을 거를 내가 몰라고 죽여. 내가 죽이면 지금도 그 양반 형무소 있어야 돼. 놔두면 지가 죽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하마터면 뭘 뻔했는데, 살인을 뻔했는데, 뭐 하다가 그건 모면했어. 새벽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어도 원수를 사랑은 안 했어도 뭐는 한 거요? 그냥 용서는 한 거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런데 이제 안 담은 거요. 그런데 그 홀에서도 쫓겨나가지고, 왜 큰 도로 옆에 있죠. 이렇게 막 한 10차선 되는 도로 옆에 나대지에다가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그 검정 그 종이 같은 기름 먹인 종이로 이렇게 덮은 흥분의 집 같이, 그러니까 그걸 하나 이렇게 임시 운막 같이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는 거야. 나보고 와서 예배를 또 한번 드려달래요. 근데 참 신기해. 왜 그런 날은 꼭 비 옵니까? 그런 날은 꼭 비와. 하여튼 이 반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도 잘 나갈 때는 정이었는데 보증 잘못 쓰고 뭐 하여튼 연결돼가지고 망해가지고 반이었잖아. 여기서 지금 이제 새벽 예배하고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신방 예배를 한 거요. 비가 오는데 막 이것이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막 몇 개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소원이 뭐요? 그랬더니 별 소원 없고 이게 되겠어. 내 집이나 하나 있으면 좋고 내가 사업할 수 있는 그냥 가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알았다고. 어차피 뭐 내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야 뭐만 해주면 되니까, 축복기도 해주면 되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인생의 어려움 속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축복을 해줬는데, 놀라지 마세요. 3년 가기 전에 그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반에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시작. 인생의 반으로 가면, 인생의 반으로 가면 찾아오는 감정이 억울함입니다. 후회입니다. 좌절입니다. 마귀란 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억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자멸시켜버리려고 그래. 인생의 반에서, 인생의 반에서. 근데 이 반에서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합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적응을 잘해야 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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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은 뭐를 잘해야 된다? 적응을 잘해. 여러분, 사막은 가도 가도 보여. 사막이죠. 태양볕은 뜨겁지, 길은 사막이지, 물은 없지. 그래도 내가 살으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적응해야 돼. 예이! 18, 18 하면 죽습니다. 죽어. 사막은 대항하면 죽는다. 사막은 뭐 해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 직장은 대항하면 잘린다. 적응해야 된다. 시작.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더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적응해야지 18 하면 잘립니다. 사회는 적응해야 살지 대항하면 소외된다. 여러분, 이 사회가요 개판인 것 같아도요 놀라지 마세요. 그 개판 속에 굉장한 질서가 있어요. 이 사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회는 정확합니다.
이게 엉망 같아도요, 그 안에 굉장히 정확한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 맞춰서 적응해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나 자연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죠. 천지를 창조해서 지금까지 계속돼 오는 그 긴 역사 속에, 여기서 천지 창조해서 여기까지 온 긴 역사 속에 태어나가지고 계속 온 것도 많지만 사라진 것도 엄청 많습니다.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천지 창조에 에덴 동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린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공룡입니다. 공룡. 뭐라고요? 공룡.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공룡의 종류만도 200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예요? 아, 야,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수준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수준이 안 받쳐주니까 그것들은 못하고 살다가 죽었다냐 이랬죠. 그런데 더 잘 들어봐요. 이 공룡이요, 큰 거는 이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은 키가 25m. 이제 좀 뭔 말인지 알아듣네. 이 키가 몇 미터? 예. 예, 그러면 아파트가 보통 이 높이가 몇 미터예요? 한 층이? 예? 한 3m. 아파트 높이를 3m 잡는다면 이게 몇 층이요? 3, 8, 24. 8층, 9층 높이요. 공룡의 키가. 근데 이제 좀 뭔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놈 몸무게가 몇 얼마냐? 80톤. 가만있어 봐. 지금 여러분은 그냥 놀란 거예요. 지금 알고 놀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놀래라니까 그냥 무조건 놀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벌써 감탄사가 틀려. 잘 생각해봐. 1톤이면 몇 킬로예요? 1000킬로죠. 8톤이면 8000킬로. 소가 한 400킬로에서 500킬로 정도 나갑니다. 소가 0.5톤 소가. 그러니 8톤도 아니고 몇 톤? 80톤. 그러면 몇 킬로요? 8만 킬로요. 몸무게가. 그러니 그놈이 한번 걸어가면은 퉁! 퉁! 뭐가 다 쩌렁쩌렁이요? 땅이 80톤이 움직이니까 퉁!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공룡을 지구상에 있는 동물이 누가 잡아먹겠어요, 그놈을? 그놈 이길 놈은 한 놈도 없어. 다 이놈이 이겨. 그런데 다 이기는데 저는 죽었어. 잘 들어봐요. 이게 이 설교를 그냥 나보고 웃긴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내 설교가 이 웃음 속에 참 그래도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진짜 그냥 하도 여러분이 조금만 이게 분위기를 깔아앉혀 놓으면 그냥 졸아버려서 내가 하도 그냥 못 졸게 하려고 웃겨서 그러죠. 안 졸고만 있으면 내가 엄청 수준 있는 얘기 해주지. 응.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들어봐봐요. 이놈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놈 속에는 뭐가 꽉 차 있어요 지금. 교만이. 그런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왜 죽었냐? 뭐 못해서? 적응을 못해서.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뭐 했어요? 풍족했단 말이요. 그 풍족한 곳에 죄가 들어오면서 뭐 해지기 시작했어요? 황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대면서, 잘 생각해보세요, 8만 킬로나 되는 놈이 하루를 살려면 얼마나 먹어야 되겠어요? 이제 좀 개념이 오죠. 예, 개념이.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더니, 점점 황폐되기 시작하더니 뭐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빨리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지 몸집을 줄였어야 된다는 거죠. 지가 몸집을
80톤에서 자꾸 절식을 해가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근데 잘 들으세요. 한 방은 안 줄어도요. 한 방은 안 줄어도 자꾸 자기가 조금 먹으면 마르지요. 마른 상태에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또 조그만해지죠. 그 새끼가 자꾸 이렇게 해서 저도 살아갈 만한 그런 변화, 그거를 진화라고 그래. 이렇게 자기 모습을 자꾸 이렇게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진화. 그게 진화했어요. 진화 능력이, 적응 능력이 떨어져서 저만 과신을 다 죽은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사회에 주는 교훈은 뭐냐? 조금 전에, 나는 이런 것이 막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전에 은행들마다 계속 뭐를 했어요? 예? M&A 했단 말이에요. 왜? 뭐 해야 산다? 예? 뭐 해야 산다? 커야 산다. 적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전부 몸집만 어떻게 했어요? 예? 몸집만 불렸어요. 그렇게 해서 무지하게 큰 은행이 지금 무너진다니. 신협이 무너지는 게 아니오. 신협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 새마을 공구가 무너지는 게 아니오. 무지하게 큰 은행이. 알아들어 본 말인지? 그러면 기업이, 그러면 기업만 그러냐? 내가 볼 때 교회도 무지하게 큰 교회가, 저것이 언젠가는 적응을 못하면 이게 무너져요. 왜냐면요,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뭐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이스라엘에도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천안에 뭐가 있고?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그 독립기념관을 보면서 뭔 마음을 불러일으켜? 애국심을. 독일에게 당한 것을 용서하되 잊지 말자. 우리는 일제치하에 당한 것을 용서하되 잊지 말자. 그런 정신이거든.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거기는요 참 수수해. 그냥. 그런데 화려하지 않고 수수한데 애국심이 생겨. 우리는 너무 화려해. 진짜 세계적으로 잘 해놨어요. 그런데 유지비가 안 나오는 거야. 저것을 국가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렇지요. 저게 만약에 개인이 했다면 벌써 묻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게, 우리나라 시청마다 내가 볼 때 UN 본부 빌딩 같아요. 어느 시청을 가봐도 무지무지하게 커요. 이 시청마다 UN 사무, UN 빌딩이요. 무지하게. 구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나는 나쁘다고는 안 하는데, 이게 경제가 잘 나갈 때니까 괜찮지. 어려워지면 그게 천덕꾸리가 된다고. 어떤 교회가 엄청 컸는데요, 부흥될 때는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교회의 어려움이 딱 찾아와가지고 교인들이 딱 가누어지니까 전기세를 못 내는 거예요. 뭐가 많이 나와서? 유지비가. 선교고 무슨 구제고 쥐뿔 아무것도 못하고 뭐기 바빠가지고, 이 교회 끌고 가기 바빠가지고, 이게 너무 커가지고 교회 끌고 가기 바빠가지고. 그런 현상이 공룡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교회라고 예외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면 키우지 말자? 그게 아니라 항상 뭔 능력이 탁월해야 된다? 적응 능력이.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자꾸 장목사는 잘 나가다, 이게 사람이 부정적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우는 건 부정적이요, 긍정적이요? 예수님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은 부정적이요, 긍정적이요? 여러분, 모든 대사를 부정과 긍정으로만 보지 말고 옳음과 그름으로도 좀 보세요.
어떻게 부정과 긍정으로만 봅니까? 옳음과 그름으로도 봐야지. 아이고 저 사람 안 되겠구만, 교회 못 짓겠구만. 지어야지 어떻게 안 지어 또. 다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뭐를? 적응 능력을. 공룡이 내 설교를 들었다면 지금도 살아있어 그놈은. 그러니까 알아서 자꾸 뭐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응을 해서 지 몸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줄였어야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진화해가면서 지 몸을 줄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그렇게 안 컸는데 커져가지고 생존해 있는 놈이 있어 지금까지. 그게 코끼리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동물 중에 제일 큰 놈이 뭐요? 코끼리요. 그 놈이 그 보통 지혜로운 놈이 아니요. 여러분 코끼리는요 뭘로 싸웁니까? 그게 코로 싸움이 됩니까 그것이? 그런데요 이것이 왜 여지껏 생존하고 있냐면요, 원래 코끼리는 그렇게 크진 않았대. 지금 이렇게 큰 것처럼 조금 왜소했는데 자꾸 아프리카 밀림지에서 살다 보니까 뭐가 잡아먹어? 사자가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한테 안 잡혀먹으려면 우리가, 예? 잘 들으세요. 몸이 빨라야 도망가는데 말은 빠르니까, 사슴은 빠르니까. 참 보세요, 이 세계, 이 우주의 질서가. 사자가 못 잡아먹는 놈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너무 감사한, 사자는 100m 이상은 잘 못 뛰어. 아이고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자는 먼 선수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단거리 선수요. 그러니까 딱 보고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놈이 100m만 도망가면 못 가. 그러니까 사자는 최대한 가까이 접근을 해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의 그 털이 원래 저렇게 그런 노란색이 아니었대요. 얼룩얼룩 했었대요 사자도. 근데 얼룩얼룩 한 것이 자꾸 가까이 갈라 보니까 이미 사슴이나 말이 보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지가 뭐 하려고, 저도 살으려고 털을 표안나게 바꾼 거야. 그래서 사자가 저렇게 표안나게 진화된 거예요. 저도 밀림에서 뭐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사자가 자꾸 잡아먹으니까 코끼리가 지가 주먹이 있어, 뭐 이빨이 있어, 뭐 있어. 그러니까 저거한테 안 잡혀먹으려면 몸집을 불려가지고 등치를 크게 해서 저것을 뭐를 주는 수밖에 없다? 겁을 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지금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사자 보면 다 도망가는데 안 도망가는 놈이 코끼리요. 왜? 사자가 딱 보니까 어우 저건 안 되겠다, 저거 너무 크다. 지 판단에 저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데 코끼리만 뭐 하려고? 에? 겁 주려고. 진짜로 쌈이 자르는지는 붙어봐야지. 근데 일단 본인이 뭐 하기 위해서 겁을 주려고. 그러니까 딱 등치를 보는 순간 아우 이렇게. 그러니까 유압.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건요 보스는 등치 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요 있어요. 근데 진짜 조그만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물어봤어. 집사님 내가 말이요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 집사님하고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에? 집사님이 나하고 붙으면 솔직히 나 이기겠어 집사님? 목사하고 집사하고 내려놓고 한번 붙으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집사님 돼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시는 거예요. 왜? 싸움은 등치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님의 등치가 좋아도 칼로 찌르면 안 들어가겠습니까? 싸움은 등치로 하는 게 아니라 깡으로 하는 거래. 근데 참 세상이요 큰 것은 순합니다. 적으면 야물딱실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엉성한지 야물딱실한지는 뭐만 보면 그냥 알아.
왜냐? 잘 들어보세요. 큰 놈이 야물딱 실으면 적은 사람 못 삽니다. 거의 크면 유하고 물러요. 나는 우리 최용만 선수를 가만히 보면 아우 그냥 그 덩치에 그냥 이빨 깨물고 시키다가 집으로 그냥 한 방에 다 날릴 것 같은데도 지가 얻어맞고도 그런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여지껏 살아있는 놈이 있어. 그게 개미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멸망을 안 하고 개미가 이긴 적이 없어. 그런데도 지금도 그 놈은 살아있어. 뭘 잘해서? 적응을. 그 적응을 탁월하게 자르는 놈을 추천해 준다면 악어입니다. 원래 악어도 멸종했어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근데 어떻게 여지껏 살아있나 봤더니요, 아주 천부적인 장점이 악어에겐 두 가지가 있는데, 해군, 육군, 공군 못 먹는 게 없어. 악어는 사자는 뭐만 먹어? 육군만 먹죠. 악어는요, 물 속에서 뭐를 잡아먹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물 먹으러 내려온 뭐를 잡아먹고? 말, 뭐 짐승을 잡아먹고, 세상에 심지어 새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만 가리면 독수리가 저를 안 잡으니까 안 죽을 줄 알고 나뭇가지 있으면요, 밑에서, 물 밑에서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넙죽해서 잡아먹어버려요. 그렇게 무엇이든지 먹으니까,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악어가. 그런데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이놈은요, 안 먹어도 몇 달을 버텨. 그러니까 악어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왜 지들이라고 기근이 없었겠어요? 왜 지들이라고 IMF가 없었겠어요? 왜 지들이라고 경제공황이 없었겠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뭘로 버텨? 금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금식으로. 그리고 뭐든지 먹어. 잘 들어. 그거를 사람에게 가져와 봤어요. 기업이든 가정이든 유지해 가려면 물속의 돈이든 땅의 돈이든 하늘의 돈이든 다 벌을 수 있어야 유지해 간다는 거죠.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안 놀랍니까? 땅의 돈만 벌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속의 돈이건 땅의 돈이건 공중의 돈이건 악어가 육해공군을 다 먹고 지금까지 생존해 가듯 기업이나 가정이 꾸려가려면 물속에서도 돈을 벌고 땅에서도 돈을 벌고 하늘에서도 뭐 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그런데요, 구렁이 있죠. 구렁이 뱀. 왜 아프리카는 뱀 있잖아. 이 뱀이 막 다니면서 다 잡아먹는 것 같아도 저도 잡혀 죽더만. 이 뱀을 잡아먹는 놈이 시라소니더라고요. 시라소니. 이 시라소니가 구렁이가 막 하면은 이렇게 해서 먹는데, 참 나는 신기한 게요, 딱 그것들이 보는 순간 내가 먹을 건지 맥히는 건지 어떻게 아는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아닌 것이. 근데 이 구렁이가 딱 지가 제표먹게 생기면요, 빨리 배를 뒤집고 죽은 신용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죽은 신용하고 있는 거야. 에? 그리고는요, 원래 뱀 눈은 눈꺼풀도 없어. 그냥 여기에 뭔가 창깨알 같은 거 하나 붙어 있는데 그냥 하나를 뜨고 그것이 죽은 신용하고는 하나를 뜨고는 시라소니를 쳐다보는 거예요. 가나가나 그래가지고 가면 다시 엎어져서 도망갑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금까지 생존해왔어요. 그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난 사람이 다윗이야. 다윗. 다윗이 꼼짝 못하고 붙잡혔어요. 이제는 이거는 뭐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 순간 갑자기 다윗이 그냥 침을 막 질질 흘리더니 미친 사람 신이 그래서 모면했어.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반은 인생의 반은 적응해야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도 반이 있었어. 적응해서 살았어. 모세 인생에도 반이 있었어. 적응해서 살았어. 탕자의 인생에도 반이 있었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해도 먹어가면서 그 반을 이겨냈다니. 지금 나라가 총체적 반입니다. 지금은 세계가 총체적 반이에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군사를 빼가면서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걸 어디를 욕할 거냐 말이오. 이거를 누구를 욕할 거냐 말이오. 지금 이 총체적 난국을 이게 지금 누구 잘못이오. 이거는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계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세계가 그런 것을 이걸 뭐 미국을 탓할 거요, 한국을 탓할 거요, 대통령을 탓할 거요, 뭐 나를 탓할 거요. 그냥 추세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회의 반에 와 있으니 내가 빨리빨리 지금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누가 그렇게 잘 했듯 요셉이 적응을 잘 했듯 믿음의 사람은 적응을 잘하는 거다. 시작. 근데 이제 더 놀란 건요, 아까 그 뱀이요, 뱀은 새끼로 낳는 뱀은 많지 않습니다. 뱀은 다 뭘로 낳아요? 알로. 이제 알을 낳으면 이제 알에서 까죠. 이제 뱀 새끼가 알에서 깠어요. 세상에 뱀 새끼가 알에서 까서 나오면 연어잖아. 새끼니까 그 놈을 누가 잡아먹냐? 쥐가 잡아먹더만. 쥐가 새끼 때는 누가 누구를 먹어? 쥐가 뱀을 먹어. 갖고 이제 쥐가 뱀 알에서 깐 놈을 이제 먹으려고 오면은 이제 오늘 나왔어. 이 뱀이 생일이 오늘이요. 오늘 이제 막 알에서 나왔는데 누가 먹으러 와? 쥐가. 그러면 세상에 오늘 나온 놈이 또 쥐 엄마 하듯이 가르칠 새가 없었어. 에? 너 먹으러 오면은 죽은 신용하라니? 이렇게 엄마가 아직 가르칠 시간도 없었어. 내가 거기서 놀라운 게 뭐냐? 아하, 뱀 속에도 이미 적응 유전 인자가 있구나.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지가 하고 또 이렇게 가고 지가 지나가. 근데 왜냐면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거의 죽은 것은 잘 안 먹습니다. 왜냐면 죽은 것을 먹으면 치가 죽는 걸 알아. 왜냐하면 거의 다 그런 동물의 세계는 열대지방이니까 열대지방에서 바로 죽으면 뭐 하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죽은 걸 먹는다는 걸 못 먹는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썩은 걸.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는 건 병 걸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서 안 먹어 죽은 것은. 그러니까 지나가. 그러면 다시 도망가 사는데 놀라운 건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면 그 뱀이 다시 누구를 잡아먹어. 그때 뱀이 자존심 세워가지고 내 죽는 아이 때도 내 그 짓은 못한다 그랬으면 너는 쥐한테 죽었어 이놈아. 오늘날 그걸 사람에게 적응해 볼게요.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니 남자들 성격 카랑카랑한 사람들 말이요 비럽다고 확 사장 들이받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책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대책도 없이 들이받는 사람 있죠. 뱀만도 못한 사람. 아무 소리 말고 뭐 하라고요? 적응을 해서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 그 회사보다 더 큰 회사 세우면 되잖아.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뱀도 자존심을 버리고 어렸을 때는 누구 앞에서 여러분 쥐가 뱀이 아이고 게임이나 됩니까? 그런데도 이거 지금 뭐 할 때가 아니다.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저 판, 저 고난에서 인간이 배우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존심 죽이는 걸 배우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고생이 필요하며 왜 인간에게 고난이 필요하냐? 뭐 죽이라고?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잘 들어,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굉장히 잘 보세요. 이 자존심에 딱 걸려서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요. 이 자존심 버리고 사는 사람이 탕자고 베드로고 사울 왕이고.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정이었죠. 돈 갖고 나가서 타락할 때 반으로 갔죠. 허랑방탕하고 돈 다 잃어버리고 몸은 병들고 죽게 생기니까 이제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돼지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허락이 안 돼. 그 이제 죽게 생겼어. 그때 내가 죽는구나. 죽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낫겠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할 때 딱 탕자를 붙드는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입니다. 내가 무언 염치로 집으로 가냐? 나 못 간다. 뭐 해도 죽어도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죽어도 못 간다고 했으면 탕자는 고생으로 끝나지만 구원도 끝나버렸단 말이야. 고생도 끝나지만 구원도 끝나버렸어. 거기서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어 인생이. 근데 뭐 버리고 자존심을 확 버리고 누구께 왔더니 아버지께 왔더니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지금 이 요셉이 합으로 간 것과 탕자가 합으로 간 것이 너무 비슷한 게 첫째 손에 뭘 끼워줘? 반지를. 요셉한테도 반지를 진을 신겨주고 새마포 옷 입히듯 좋은 옷 입히고 꽃마차 딱 태워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물렀거라. 그죠? 이스라엘은 엎드려라. 뭐 버렸더니 그런 영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영광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게 뭐라고요? 자존심. 오이 나 요새 교회 나가네. 그러면 어이 잘했네. 진짜 자네 잘했네. 이래야 되는데 자네 벌써 그렇게 허해졌는가. 바다인데 계속 직진하라고 그러더래. 내비게이션에서 앞에 가면 바다인데 계속 직진하시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사색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졸아버려. 이래야 되는데.